용섭 씨가 들어오셨을 때는 조금 더 제가 좀 까다로워졌던 것 같고. 조금 더 정섭 씨의 어떤 행동이라던가 어떤 제스처라던가 그런 눈을 더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정섭 안녕? 안녕. 초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. 초아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? 아, 역질문을 하구나. 정섭 씨한테 강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저는 제가 질문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역질문을 해봤고 뭐 다정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하나씩 얘기해줬으면 좋겠어. 다정다감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. 하지만 너무 다정다감하면 안 돼. 그리고 말의 토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. 말의 토시? 같은 말도 직설적으로 하기보다 이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해. 나도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. 제일 기억에 남는 대답이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어요, 초아님이. 정말 초아님과 너무 잘 어울리는 문장이에요, 그 말 자체가. 초아님도 되게 말을 부드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고 그게 약간 본인 진짜 모습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초아님 눈에 보기 좋게 보이지 않을까. 정섭아, 우리 1박 2일 강원도로 데이트 가잖아. 초아랑 데이트할 때 뭐 하고 싶어?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서 물어보려고 했어. 아, 제가 사실 좀 질문 리스트를 메모를 해왔어요. 연상연하 동갑, 뭐가 좋은지, 어떤 스타일 남자가 좋으신지, 어떤 스타일 남자가 싫으신지, 어떤 성격을 좋아하시는지, 뭐 다정한 걸 좋아하는지, 재밌는 걸 좋아하는지, 아니면 좀 시끄러운 것도 좋아하는지 뭔지, 좋아하는 데이트류를 좀 아시는지, 뭐 놀이공원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, 아니면 카페에 앉아서 얘기 나누는 그런 공간을 좋아하는지, 뭐 분위기 좋은 거 좋아하시는지, 무슨 선물 좋아하시는지 약간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어요. 아, 좋아. 완전 찬스지 이때가 사실은. 질문이 좀 디테일하다. 어우, 좀 자세하다. 합격할 것 같아, 합격할 것 같아. 뭔가 철현 씨 입장에서는 좋아하실 그치. 것 같은데. 어떤 류의 데이트를 좋아해?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.